안녕하세요. 조정민의 트롯 큐 조정민입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에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로 인정받았지만 트로트 신인 가수로 더 트로트 이 무대를 찾아왔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매력적인 트로트 가수 이소나 씨를 만나볼게요. 아침에 둥근 해를 바라보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앞산 새 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너도 나도 일어나 큰 북을 울려라. 사람들아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둥기둥기 두둥둥 큰 북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소나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실 네. 저는 소나 씨를 엄청 응원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네. 저도 많이 들었죠. 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계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목소리여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항상 그 오디션 때는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한 마디도 해볼 기회가 나더라고. 없었는데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까이 앉아서요.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정말 국악을 하시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국악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국악 동아리 시범 운영 학교여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국악 발표회를 하는 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권이 있어서 네. 3학년 때는 처음에 가야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4학년 때는 그 삼고무라고 혹시 아시는지 에헤라디아 북 이렇게 세 개 두고 네.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항공무용 있거든요. 오, 네. 그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국악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도 이제 국악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꽂히게 된 거예요? 가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되었는데 네. 막 가사가 강원도 지방 민요인데 네. 개구리 막 이런 거 나오고 맨드람 있고 막 이런 거 나오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배우게 해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국악계에서 제일 큰 대회 전주 대사슴 놀이에 나가서 큰 상까지 받으셨어요. 아, 네.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입시를 바로 앞뒀기 때문에 네.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운이 좋게 장원을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뭐 끝판왕인 거잖아요. 혹시 타고난 성대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노력파였던 거예요? 일단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조금 맑은 목소리를 가졌는데 네. 제가 경기민요를 전공했거든요. 네. 근데 경기민요는 조금 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불렀을 때 조금 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르예요. 예를 들면 남도민요는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까 났네 약간 이렇게 굵은 목을 쓰면서 조금 여장부 같은 네. 씩씩함이 있다면 네. 경기민요는 이팔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약간 이렇게 여성스럽고 약간 가녀린 네. 그런 소리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네. 남도민요는 뭔가 아랫소리를 쓰는 느낌이고 네네 맞아요. 경기민요는 좀 윗소리를 쓰는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네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아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런 경기민요의 정말 끝판왕 이선아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공연을 하셨어요. 아 네. 그때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제가 제 17대 대통령 취임식 개막 공연을 네. 했었거든요. 와. 저한테는 평생에 정말 귀한 네. 그런 추억이죠. 재밌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떨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와. 그냥 다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네, 나을 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사실 이렇게 순수 예술은 직업군이 좀 없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했어요. 아, 오히려 반대로 어릴 때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됐으니까 그동안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그냥 저도 똑같이 이제 그냥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서 그때의 이제 슬럼프를 처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럼 트로트 가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은 네.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퓨전 국악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쪽 창작 국악이 저랑 또 잘 어울리기도 하고 사실 퓨전 국악 쪽을 하다 보면 조금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이제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노래 그럼 네. 트로트 한두 곡씩도 부를 때도 있었고 그쵸.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연스럽게 트로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잘 연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네.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한참 이제 구학하시는 분들이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이렇게 할 때 네. 저도 이때 용기를 내지 않으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도전을 하고 이번이 아니면 이제 그냥 구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접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렇게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게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 선아 씨의 실력입니다. 아유, 사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요를 하다가 트로트를 하는 게 창법도 많이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엄청 연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냥 무작정 했어요. 노래를 항상 매일매일 12시부터 한 6시까지는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정말 계속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너무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있어야 될 정도로 진이 빠질 정도로 했는데 계속 수도 없이 불러서 바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발성을 바꿨느냐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못하겠어요. 아니 너무 네.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에 딱 그 무대를 봤을 때 진짜 네, 모두가 네. 놀랐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국악을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예 틀을 벗어나섰기 때문에 아, 네. 선생님들이 휘둥그레해졌던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이런 걸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 그때 첫 무대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정말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다 끝나고 나서 제 눈앞에 그냥 팔도 올스타라는 글자만 꽉 차서 크게 네.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나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김현주 선생님께서 네. 전혀 구학한 사람 같지 않다. 네. 발성을 어떻게 바꿨느냐라고 알아주시는 네. 거예요.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칭찬인데 네. 아 그걸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구강에 대한 부담감이 이젠 벗어지지 않았나요? 아직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국악을 했었던 타이틀로 경기민요 그 무형문화재 50주를 전수자로 나갔기 때문에 네. 국악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제가 완벽한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곡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저한테 CD를 주셨는데 네.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짝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의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거든요. 네. 좀 밝고 경쾌한 그런 트로트 곡입니다. 달콤한 사랑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몰라 나도 몰래 사랑
있어요. 나도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달콤하네요. 아, 정말요? 아, 초콜릿 어딨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워낙 또 청아하고 맑아서 이소나만의 네. 트로트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소나 씨의 인생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 제 인생곡은 여자의 일생. 여자 여자 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여자 여자 한데 왜 이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한국의 이미자 선생님처럼 오. 정통 트로트의 표본이 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네. 저도 언젠가 후배 가수가 생겼을 때 제가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듣고 트로트 공부를 했던 것처럼 다른 후배 가수들도 제 노래를 듣고 이제 트로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배 가수가 되고 싶어서 네, 그 선배님의 대표곡인 여자 일생을 네. 저의 인생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인생곡 함께 들으면서 이소나 씨와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트로트 가수로 주옥 같은 곡 많이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